これはどうごめん。날먹하는?운명가르기.갔당.현실지배좋지.잠깐만,여기너무길이좀그런데.날먹생각만했었는데,이게길이저골.엘리트세마리잡아야되네.불하나도없이.안가.날먹안하고만다.행행.행행.분화가이제강화하면은코스트깎으면서되게괜찮아졌더만.조용히하세요.여보.에?미라손.내면의평화,운명가르기.내면의평화가?황금우상.와처최대체력이좀늘어났나?안늘어났나?아,잠깐만.현실지배.분화가이제강화하면은1코스트됩니다.턴시작시만트라를이어줬습니다.여모한헌신이렇게들어가도좋을것같은데.아씨.같이나오면안되지.여번현실지배.엄벌두장이면은딜안모자라겠지?간다!만트라 엄벌!
와우, 144딜. 조용히 하세요. 신성 모독이다. 광휘. 넣을 게 없네. 신성 모독 나올까? 신성 모독이다. 카드 뭐 넣기가 좀 그런데. 광휘 가지각. 잠금 놓쳐 그냥. 연꽃. 명상에서 벗어날 때 추가 1코스트를 얻습니다. 연꽃 너브 모 아니면 돌아서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뀔란가? 못 잡겠는데? 벨트 휘두르기 찰싹찰싹. 벨트 관절 부수기. 수비 카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육수 하나 더 쓸까? 숭배. 괜찮은 딜 카드, 수비 카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숭배랑 뒤처리까지 들고 오자. 체력할지라고? 장난? 포션팔로 잡았다. 엄벌을 X장 들고 옵니다. 명상 중이라면 카드를 뽑고 그렇지 않으면 명상합니다. 보존. 만트라가 세긴 세. 아니 육수그만 나와. 아이 참. 정수 어디 갔어? 정수 나와야지. 이거 연꽃도 있는데. 인내도 하나 쓰자. 아이고 이런 염원으로 잠금 쓰면 한 번밖에 안 뜨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 깜짝이야. 아, 소리 왜 이렇게 커? 아이 랑카페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대결 드루가 너무 없다. 드루 좀 줘. 선택받은 자 저거는 고통받을 일 없어도 왜 이렇게 세냐? 대바의 형사 염원 대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신 수양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염대 어림도 없지. 한 장은 수비할 걸 그랬나? 아, 못 뽑았... 네. 헷갈렸다. 헷갈렸어. 영방 수집 제3눈 아유 답 없네 이거. 에 맨증신 왜안 나와? 이제 딱히 염원 뽑아도 쓸게 없네. 염원 어디다 쓰지?
비처리에스가 아닌데. 염원 잠금은 천중호입니다. 아, 횡행 안 쳤다. 아유, 간신히 살았네. 아유, 세상에. 천국의 계단 몰입 광이. 몰입. 과몰입. 근데 지금 마요도 없고. 수비 카드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 카드는 완전히 새로워요. 즉, 버리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트롤라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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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 잠금 고요함 좋네. 다 좋다. 다 좋은데 맨정신은 왜안 나오냐. 증신수양 좀 줘요. 이걸 염대대를 못하네. 뒤처리 서스. 사색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거 대체 턴 종료 왜 자꾸 쳐놨는지 모르겠네요. 왜 자꾸 턴 종료를 쳐놨지?
왜 자꾸 저기다가 던전으로 쳐넣어서 카드 쓰기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색이 이제 지배랑 같이 쓸수 있죠. 아, 근데 나왜 파워 카드 안 나오냐? 버티기 힘든데 이제 아카베코 오렌지 알약 순무 적응이라도 일단 쓸까 마요도 좀 주지 알약 순무? 순무보다 알약이 좀 쓰기 편하려나? 아카베코 상점 유물 명령어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상점은 왜 노래를 안 트나? 노래 틀어 빨리. 분위기 띄우란 말이야. 자기력 쌓을까? 입부금시 5,000원. 빰빰빰빰빠바밤 근데 너무 부르네요. 대바 두번 하자. 드디어 염대대를 이각을 놓쳐버렸어. 아이고 기몽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꿀 빰빰빰빰빠바밤 빰빰빰빰빰빠바밤 만트라 여기서 잠금 넣고 사색으로 딜 카드 가져오 둘다 턴종이지 아니 캐릭터 굳인데 왜 턴종 페널티 넣어놓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닌가? 사실 굳은 캐릭터가 아니었던 거지. 정수 떴다. 정수가 두 장이 떴다. 사실 강한 캐릭터였다.
와우, 좋다. 하짐석 포벨인데 이걸 못 먹네. 대바의 형상. 대바 맨 밑에 넣어놓을까? 염원으로 쓰게. 잠깐만. 이게 딜이 모자라네. 만트라 들어간다. 딱들아. 염원 어디다 박지? 아, 염원 논다. 평화 두 번 쓸까? 벨 뒤두르기. 집에 안 나오나 집에? 아이고. 언제나 양질의 수면 감사드립니다. 유기농 가지볶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이거 왜 이렇게 크냐? 끝나고 뭐좀 바꿔봐야겠다. 여번 어디다 쓰지? 대바에 넣어야 되나? 아니 이게 수집이 또 나오네. 아니 숭배도 저 밑에 있고. 아휴,
약화 걸려 있어서 딜이 잘 안 들어갔다. 결국에는 또 숭배 돌리는 게 중요했구만. 강림. 비상단 추각인데 이거? 양! 어! 양알약이다! 갓조합 떴다. 보호 하나 더 넣을까? 하나만 넣을까? 양이랑 같이 쓰려면 저지가 난가? 염염대대각 안 돼요. 이걸 염원을 못 먹네. 어떡하냐. 아 이거 서순인가? 불편하네. 영구히 민첩을 얻을 수 있다. 딜카드 먼저. 아니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양.
아니, 민첩은 잘 모르는데. 뭐지, 기분은? 되게 센 건가? 센 거지. 아니, 되게 세긴 세지. 아, 뭔가 이상한데. 훨씬 하나 더 넣는 거는 좀 많이 넣는 것 같은데. 파업 시리즈가 추가됐습니다. 와, 염대대. 헌신.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딜카드 먼저 쓰고. 힐카드, 파워카드. 공격부터 쓰고, 아, 또 서술했어. 정신 수양은 어디 가고? 육체 수양 받나? 아, 사색 턴종이지. 사색에 왜 턴종 달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안 돼. 많더라. 근데 아직도 뭐 홀로그램이랑 괜전 섞어 놓은 이상한 카드. 제발 선견지명 현실개척 뒤처리. 아, 현실개척으로 민첩이나 먹을까? 신캐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고인물 게임이라 그런가 봐요. 공격으로 민첩 올리고.
알약으로 민수업까지 올리고. 공격으로 민첩 올리고 알약 먹고 광기 부복까지 들어가면은 어서오세요. 엄벌은 만트라하게 남겨놓고 다음 턴 만트라 띄워서 아 이번 턴에 띄워도 되구나. 센 건가 약한 건가 유물이 잘 나서 그런가? 저 세상 민첩인데. 이게 탐손이 나오네. 만트라 떴다. 유물 빌딩 게임. 대박 영상.
발로 맞습니다. 카카 잡을 수 있을까? 파워가 너무 슬먹는 게 많네. 힘 12인데 포션 먹고 하면은 잡겠지? 이 정도는 잡긴 하겠다. 숭배 보존 붙은 게 되게 좋네. 가학, 가학은 필요 없이. 언제 만트라 채우냐.
치약. 치약 있으면 또 양으로 민첩을 수 있지 않나? 되네. 양이 인공물이라 들어가면은 진짜 좋았어요. 아니나 개발했는데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단식이 존재했구만. 아이씨, 힘 뭐야? 탱크 뭐야? 언제 잡냐, 저거? 인내 방어도 떡상하네. 위풍 나왔다. 아니, 이렇게 딜이 안 나오는데. 저거는 뭘로 잡지? 심장. 강력한 탐손. 탐손 두 장이나 있는 거 봐. 드들레. 와, 돈 뜯었다. 아니, 이렇게 약한데 뭘로 잡지? 야, 알파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유, 상점에서 뭐라도 좀 줘봐라. 적응 강화자. 뭐라도 뽑을 수 있겠다. 뭐라도 적응이다. 뭐라도 집에 나왔다. 존엄? 존엄은 잘 모르겠는데. 아, 존엄 넣을까? 미첩 노트니까.
광휘 두호 만들 거 같고 승리킬 두호 만들 거 같고 백열 횡행 하나 더 할까? 딜카드 너무 없던데. 적응으로 드루 가져가죠. 이거 못 잡겠는데. 적응 먼저 할 걸. 저거 미라 수원 생각하다가. 내면의 평화. 진짜 자기력이라도 넣어야 될 판인데. 현실 지배가 그나마 딜 챙겨오기 제일 가능성 있다. 현실 지배 많더라. 사색으로 숭배 다시가 조자. 숭배 영 코스트 됐다. 아, 나중에 쓸걸. 드로우 본 다음에. 만트라. 만트라가 딜을 좀 챙겨줄 수 있긴 한데 심장대도 잘 되는가 모르겠네. 경지 포션에 만트라 넣어주세요. 관절 부수기 아니야. 왜 만트라 포션 빨리 만들어줘요. 아니 이걸 신성 구독을 준다고? 한번 들고 있어볼까? 자기력 빠졌네.
불가침에 막히더라고요. 전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잘못 테스트했어요. 파워카드 남아있을 때 민첩을 좀 올리고 싶은데 염원이랑 대반은 언제 나오냐? 딜 없는 거 봐. 집에 서져 있지. 자기력 더블 각인데 이거는. 자기력에 두번 쓰자. 만트라 받고 무색 카드 두 장씩 받자. 이길 수 있나 이거? 나 뭐가 좋지? 개노딜. 정수 육수. 조남. 드로우 영 코스트 만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성급함도 나왔네. 아, 육체 수양 저런 거 다 태워야겠다. 경각도 이제 필요 없지. 경각은 남겨도 됐을란가? 아씨, 만트라 정신수영이라고? 아, 개노딜. 아, 딜이 없어. 잠깐만. 잠금 이것도 뺄까? 잠금을 너무 성급하게 뺐나?
분화 쓰고. 내면의 평화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분화를 쓰자. 코스트 밖에. 벨트. 현실 개척. 엄벌. 행행.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네. 어, 탈바꿈이다. 그래, 이거야. 자기력이 드디어 한 건 하려고. 탈바꿈. 숭배. 행행. 성급함. 회오리 타격. 운명 가르기 시간에 모래. 진짜 잘 나왔네. 잘 나왔다. 벨트. 분화 타격. 깨겠는데? 심접색 하겠는데? 자기력이 이걸. 숭배까지 써도 되겠다. 신성모독이다. 탈바꿈 또 나왔는데? 아니, 또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대로 덱 돌리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다음 턴에 신성모독 킬각 뽑으면 되겠다. 성급함과 폭력이라니. 아예 잠깐만. 언제 돌렸지? 한 장당 3씩 들어오니까 아프다. 이제 신성모독 써야지. 흙소매 나왔어. 아유, 힘들어, 씨. 아유, 유물 발견. 아유, 세상에.
그나마 캐릭터가 캐릭터다워진 걸까? 금카가 좀 많이 나오긴 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걸로 사기 쳤네요. 민첩 14니까 이겼지, 이거는. 민첩 14가 아니라 7이구나. 얘가 살렸지. 얘랑, 얘도 일좀 했지만. 보라색 연꽃. 요게 정발될 수 있을까? 요거는 리워크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프리즘 엔딩. 띠리링.